마지막 주, 내 마지막 주, 결국엔 나와 함께.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독자 여러분, 엘리자벳의 죽음 역으로 인사드리게 된 김준수입니다. 예, 우선 이번 뮤지컬 엘리자벳은요, 제가 전작에 했던 두 편의 뭐 모차르트와 그리고 또 천국의 눈물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대가 되고요. 어떤 식으로 죽음을 표현할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참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뭔가 획일된 그런 형상적인 게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엘리자벳의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거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 어떻게 느껴졌을 거란 점에서 우선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엘리자벳의 인생에 되게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그런 와중에 죽음이라는 거를 오히려 어떻게 그런 평온한 안식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했더니, 아무래도 그런 죽음이라는 게 오히려 달콤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잘 살려서 하는 게 아무래도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무튼 정말 스케일도 큰, 정말 유럽의 최고의 흥행 뮤지컬 엘리자벳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 마지막 주.